이렇게 만드시면 간단한데 진짜 맛있어요. 우삼겹, 숙주볶음 바로 시작합니다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밥상 차려주는 남자입니다. 자, 오늘은요 요거 우삼겹 준비했습니다. 이 얇게 썰린 고소한 우삼겹으로 맛있게 숙주와 함께 좀 볶아볼 건데요. 먼저 우삼겹 300g 정도 준비를 해줬고요. 여기 숙주를 메인으로 해서 청경채 조금과 양파, 고추 요 정도 준비했습니다. 요거 정말 간단하면서도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. 자, 먼저 웍이나 넓은 후라이팬 준비하시고요. 요거를 조금 달궈주세요. 그리고 팬이 약간 달궈지면 이제 우삼겹 300g을 팬에 넣어서 자 구워주세요. 자, 꼭 우삼겹이 아니더라도 뭐 차돌이나 양지나 이렇게 얇게 썰린 불고기용 고기 사용하시면 되고요. 대패 삼겹살로 하셔도 괜찮습니다. 맛있어요. 다만 포인트는 너무 두껍지 않은 얇게 썰린 고기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우삼겹은 얇게 썰려 있으면서도 기름이 많아요. 지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1, 2분 정도만 구워주시면은 기름이 쫙 나오면서 금방 색도 나고 빨리 익게 되는데요. 자, 이렇게 바삭한 느낌이 나면서 기름이 쭉 빠지게 굳고 나면은 우삼겹을 따로 다시 빼주세요. 불은 끄고 요거를 다시 이제 꺼내놓을게요. 자, 기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기름이 이렇게 나왔죠. 자, 그럼 그동안에 잠깐 이 부재료들 살짝 준비를 해줄게요. 자, 대파는 이렇게 거의 다지듯이 약간 준비를 먼저 해놓으시고요. 자, 양파 한 반 개 정도 살짝 조금 썰어서 준비하시고, 부추나 청경채 이런 거 있으면은 약간 넣어주시면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죠? 없으면은 꼭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고추, 이게 숙주까지 이렇게 딱 준비하면은 끝이에요. 진짜 간단해요. 자, 그리고 소스 준비해 줄 건데요. 우선 간장, 진간장이나 양조간장으로 한 스푼. 자, 굴소스 한 스푼, 두 스푼. 굴소스 없는 분들은 그냥 간장으로 더 하셔도 되고요. 자, 설탕 한 스푼, 그리고 후추 톡톡톡톡톡 추가로, 요거는 노추간장이라고 이렇게 색을 좀 더 진하고 윤기 있게 내주는 간장인데요. 요거 한 반 스푼 넣어주시면은 좀 더 색이 선명해서 확실히 맛있어 보이고 좀 더 전문적인 느낌이 나도록 만들 수 있죠.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소스 만들어줍니다. 너무 간단하잖아요. 자, 자, 그럼 여기 기름에다가 불은 약하게 해놓고 우선 파, 다진 파, 다진 마늘 한 스푼 이렇게 넣고 우선 기름에 파와 마늘을 볶아주세요. 자, 마늘이나 파에서 약간 노릇하게 색이 나기 시작한다. 자, 그러면 먼저 준비해놨던 양파, 청경채 이거 같이 넣고요. 숙주 쫙 해서 숙주도 듬뿍 넣고 이렇게 넣어주시고, 자, 강불에서 이제 볶을 건데요. 자, 만들어 놓은 소스도 쫙 해서 쫙 다 넣고 강불에서 파바박 볶아주세요. 자, 짧고 강하게 볶는 게 핵심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휙 휙 휙 휙. 자, 색이 나죠? 자, 마지막으로 볶은 고기도 같이 넣어주고 고추 이렇게, 여기에 부추 같은 거 넣어주셔도 좋고요. 자, 휙 휙 한 번 더 살짝. 자, 요거는 진짜 짧고 강하게 빠르게 볶는 게 핵심이고요. 오랫동안 볶으면은 숙주가 물 생기고 숨이 팍 죽어버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싹 볶아주시고, 자, 마지막으로 참깨 넣어주시고, 자, 참기름 살짝 해서 이렇게. 자, 그러면 간단하게 아주 빠르고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아주 맛있어 보이는 우삼겹 숙주볶음 다 됐습니다. 딱 봐도 이게 비주얼이 좋잖아요. 맛있겠죠? 진짜 금방 뚝딱뚝딱 다 만들었어요. 자, 이렇게 숙주와 우삼겹을 가지고 간단하고 맛있게 만들어 봤는데요. 이 아삭한 숙주와 우삼겹의 그 고소한 맛이 너무 잘 어울려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. 정말 요리 잘 못하셔도 이 레시피대로만 하시면 다들 맛있다고 극찬하실 거예요. 자, 그럼 오늘 만든 요 우삼겹 숙주볶음 한번 맛은 볼게요. 자, 확실히 숙주가 아삭아삭한 게 이 굴소스와 소고기의 그 감칠맛, 기가 막히네요. 와, 이거는 진짜 실패가 없는 맛입니다.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. 자, 그리고 요 청경채, 집에 청경채 없는 분들 많겠지만 이렇게 청경채 넣어주시면은 이 청경채가 식감이랑 해서 너무 좋거든요. 청경채 보이시면은 같이 꼭 한번 넣어서 만들어 보시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.
와, 이거다, 이거. 여기에 고추 3개, 그 청양고추 3개가 딱 들어가가지고 살짝 매콤한 맛이 또 있거든요? 아, 그러니까 느끼한 맛은 매운맛이 싹 잡아주고, 아, 입에서 그냥 쫙쫙 땡기는 그런 맛입니다. 술안주로 드셔도 좋고, 그냥 밥 반찬으로도 드셔도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. 자, 그럼 여러분들, 자, 오늘 이렇게 우삼겹 숙주볶음 만들어 봤는데요. 오늘의 영상, 오늘의 레시피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, 자, 잊지 말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만들어 보셨는데 너무 맛있었다, 아, 이건 진짜 너무 만족스럽다 하시면 이 주변 분들한테 링크 공유도 해주시면은 저에게 더 큰 도움이 되니까요. 자,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밥 먹어야 되겠다. 너무 맛있어요. 실패가 없어, 이거는.